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1급 발암물질, 성면을 엉터리로 철거하는 학교의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후 추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10년 넘게 성면 철거 현장에서 일한 이들은 서류상 제대로 공사가 끝난 곳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성면 철거 공사를 마친 서울 용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초 공사 보고서에 성면 잔재물 검사 사진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성면 철거 공사를 한 다른 학교 보고서에 같은 사진이 등장합니다. 하남의 한 초등학교와 서울 동작의 한 중학교도 사진이 같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초, 중, 고 일곱 곳에서 중복되기도 합니다. 성면 잔재물 검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겁니다. 중복사용일 사진이 된 거죠. 이제 의도가 있다고 파악을 해서 고발 조치에 들어간 거거든요. 서류 조작이 걸리자 업체 대표 김모 씨는 재빨리 폐업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로 넘어가 다른 이름으로 업체를 열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겨울방학에 또 서울의 여러 학교 계약을 따내 수억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표자 또 바꾸고 경업부할게 전부 다 저희가 일을 한 걸로 아는데. 사실상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또 일거리를 준 겁니다. 성면 관련 경력 16년 전문가 황경욱 씨는 실제 철거 현장에선 문제가 더 많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 공간은 교실이라고 칩시다. 아, 천장이 실제로 다 이게 성면 텍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면을 철거하려면 그 조치의 첫 번째가 비닐로 보양하는 겁니다. 비닐로 애들로 싸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주복처럼 생긴 하얀색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개인 마스크를 쓰고 작업장 안에 들어가서 성면 텍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깨지지 않게 한 장 한 장 제거하는 것이 해체 제거 작업 시작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음압기입니다. 아, 음압기? 음압기. 이 음압기는 해체 제거 작업 중 행여나 비산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정작 규정은 느슨합니다. 저희가 노동부에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진정을 내니 결과가 착용을 권장한다. 권장한다. 네. 권장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심각한 건 가장 엄격해야 할 성면 철거 후 공기질 측정 규정입니다. 송풍기 등을 이용해서 반드시 성면 먼지를 비산시킨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송풍기잖아요. 이거 엄청 세네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그냥 책상용 선풍기잖아요. 예, 현장에서 이걸 씁니다. 아니, 그럼 엉터리잖아요. 노동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답니다. 지난 겨울방학 서울에서만 170곳 넘는 학교가 성면 철거 후 공기질 검사를 한 번에 합격해 정상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이런 식이었다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만일 성면에 노출되면 증상은 바로 나타날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잠복기가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성면폐증, 폐암, 이런 성면 질환이 다른 병들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폐기능 저하로 인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합병증이나 다른 병이 유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 과정도 좀 어렵고. 이렇게 위험한 공사를 허술하게 하는 이유. JTBC를 찾아온 한 성면 철거업체 사장은 교육청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공사 일정 기간을 잡고 협박을 합니다. 소위 뭐 갑질이라고 하죠. 해체 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2차를 받으면 학교 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최소 3차, 4차까지는 갈 겁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등교하는 아이들입니다. 모두 다 어느 정도 성면에 노출이 됐다고 보시나요? 계속 노출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